혹시 많이 있나요? 각 단지별로 다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근처 인근 단지까지 다 퍼져 있거든요, 이게. 아... 발견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넓은 아파트에 낙서가 어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아주 쉽게 낙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.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낙서들이 발견된 걸까요?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주민들이 좀 인식을 한 건 한 8월 초 정도에. 8월 초. 예, 그때는 이제 뭐 애들 낙서연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낙서가 이제 뭐 각 단지별로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대담하게 이게 막 낙하 같은 것도 뿌리고 크기도 커지고 막 이렇게 넓어지고 이러니까. 낙서를 지워도 또다시 생겨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져만 가는데요. 소름끼 쳐요. 살짝 무서워요. 무섭죠. 조금 섬찟하긴 하더라고.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아이들한테 혹시 뭐 문제되진 않을까. 진짜 무슨 뭐 범죄를 암시하는 거 아닐까 뭐 걱정은 되죠.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추측하십니까? 주민들은 또 어떻게 추측할까요? 표식 같아요. 그냥 자기만의 그런 표식.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나는. 이게 STAP 같아요. 이게 글씨가.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좀 찾아봤더니 이게 뭐 영어로 뭐 욕이라는 얘기도 있고. 추측입니다만 낙서의 의미를 찾아본 사람, 나쁜 뜻을 담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그래피티 전문가는 낙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까요? 템플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. 그 이름으로 아마 이제 재밌다고 그래피티라는 문화 자체를 접해보려고 시작해서 그걸 좀 쓰고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인 거고 말 그대로 초보자. 네.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나 의미를 부여한 작품은 아니에요. 범인의 낙서 행위는 점점 대담해져서 아파트 외부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공용 화장실이나 실내 체육관에서도 이 낙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화장실을 오가면서도 발견이 되니까 주민들이 좀 불안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범인, 대체 누굴까요? CCTV 쪽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CCTV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. 그래서 치밀하죠. 네.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낙서하기 전에 이렇게 둘러보더라고요, 이렇게.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추적해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? 일단 아파트 외벽이나 이런 곳에 낙서를 한다거나 뭐 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법원이 다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손괴죄라는 건 어떤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데 낙서 행위도 이런 효용 가치를 저해한다라고 법적으로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.